못 하겠어요? 좀 많이 아, 빠르게 좌절했나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 이렇게 깨우는 거구나. 촬영한 화면을 YTN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 화면이 뉴스가 됩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빵터 좀 발생이 현장 아니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직군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국감을 전면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과거 여당 시절 언론사 압수수색을 생각하라며 무엇이 정당한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검찰이 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이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산람도시개발공사 부원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심야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 대응과 국감을 전면 중단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YTN의 취재 결과 앞서 발표했습니다.